실력자라면 눈치에서 실력자가 된 폴댄스 강사. 운치라면 연애 칼럼니스트입니다. 하체가 두껍거든요. 아, 저 피부톤은 운동톤이 아니에요. 눈치에서 벗어나려고 엄청 노력했었는데. 실력자라니까. 노래 못하고 불만하셔. 큰누님의 초근 적중력을 보여줄지. 아니야, 실력자야. 실력자라니까. 아니, 취미로 배울 수도 있지. 아, 높게, 높게 안 갔어 아직. 맞았어, 잘 맞았었는데 춤을 예전부터 춰서 음정이 많이 음정이 불안하고 고음이 맞아요. 소화가 안 되는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나요? 발성이랑 딕션이랑 하나하나 다 뮤지컬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했어요. 아, 다시 배우셨구나. 네, 처음부터. 야, 그렇죠. 마지막에 그 막 클라이막스에 막 뭘로 그냥 막 아유 그냥 와, 막 진짜 저는 하늘로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. 우리 오땡 화이팅! 자, 이렇게 해서 1번 미스터리 싱어는 실력자였습니다.